사랑하는 자. 잘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는 장면을 감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창조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병남 집사님이 제 비서실로 전화해서 감사드리는 말을 전해왔어요. 이분은 교통사고로 등뼈에 금이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금이 간 뼈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수술을 한다 해도 하반신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도 일도 못하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5월 28일 주일 예배 신유 기도 시간에 등뼈가 아픈 사람이 나았다라는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많이 바쁠 거라 생각해서 안수기도는 생각지 못하고 중보기도만 부탁했는데 제가 편지를 읽고 비서를 시켜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6월 15일에 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날 후에 검사를 했더니 등뼈가 깜쪽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이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태산 같은 문제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유물주의가 아닌 신주주의로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만물이 만들어졌지 물질을 그대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소원하는 꿈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멘도 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긍정도 할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하거늘 이 아들이 죽었다고 받아들였으면 죽었을 것인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내려가니까 그 믿음대로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은 4차원의 그릇입니다. 4차원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인데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성령을 품고 같이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은 영적 차원이므로 물질적으로 그것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따라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사람은 유물주의자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 다 영이 죽었으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유물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4차원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야 하늘나라 일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생각, 또 꿈, 믿음,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영의 차원에 있는 영적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꿈과 믿음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과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 영 그 자체이니까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는 4차원은 생각이 4차원이요 꿈이 4차원이요 신앙이 4차원이요 성령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4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4차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와 기적을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려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4차원인 영적 차원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상통하고 공통으로 변화와 창조의 사역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여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성령을 모시고 나가면 믿음의 기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고 무서운 개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은진히 시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바로 그 스위치가 말입니다. 집안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밝은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고 꿈을 꾸어도 그 꿈은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을 말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여서 말로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3차원 즉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4차원인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도 성령과 절대로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4차원적 세계에 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인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차원의 존재만이 3차원의 세계를 부둥켜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4차원적 존재로서 속사람적 영적 사람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마음에 부둥켜 안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와 우리가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바라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로써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볼 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입술의 말이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잘 사용함으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서 드러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도움이 되신 것을 꿈꾸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픈 대수를 얹고 어려운 문제에 가슴을 열쳐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용서와 의로움을 주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신 주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받은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늘나라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이 굉장히 나빠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머리가 늘 아픈 사람이 머리가 아픈 머리를 고쳐주시고 목이 고다져서 목을 잘 설 수 없는 사람이 그 목병이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발다리가 저리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장염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치질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자꾸 마시는 당뇨병에
고생을 지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된 그 마음을 오늘 주 성령께서 임하여서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피로하고 피곤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그 피곤한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침이 마르고 항상 물을 입속에 가득히 담고 다녀야 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등뼈가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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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뤘나니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권세이니까 여러분께서 축복하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